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외국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길은 서로 도우며 함께 가는 것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나누고 있는 빼벌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12일 찾아가는 무료 의료 서비스가 빼벌 마을 두레방을 방문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취약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소와 의정부 병원 등에서 나온 건데요. 지역 주민 약 200여 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혈압, 당뇨, 치과검진, 침수술 등을 통해 시내의 먼 곳에 위치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지역이 되어서 노인분들이 시내까지 가서 진료받기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외계층들을 찾아가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라든가 또 의정부시에 관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합심해서 앞으로도 자주 이런 지역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외에 한편에서는 알코올 중독, 금연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찾아가는 무료 의료 서비스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무료 진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이뤄지고 있는 무료 의료 서비스는 주민들의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더불어 잘 사는 희망도시 의정부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혜인입니다.